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신비 아파트 고스트 헌터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자, 지금 또 업데이트가 됐죠? 업데이트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고, 그리고 무한부적의 사기성에 대해서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봤으니까 지금 우측 상단에 띄워질 겁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돼요. 오늘 또 메인 컨텐츠죠. 주민 누나를 넘어 주민 누나 X를 잡아볼 건데요. 근데 저번처럼 박주민이 먼저 나올 수도 있어요. 예, 박주민 X가 먼저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뭐가 뜰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로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Let's go. 자, 저는 이제 무한부적이 있기 때문에 뭐 거리낄 게 하나도 없어요. 뭐 거리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잡아주면 됩니다. 예. 아, 또마기? 또마기도 한번 출석했는데 무한부적으로다가 제대로 두들겨 패볼게요. 일로 와! 1초 컷이다, 1만 원은. 아, 개꿀이고요, 너무. 이제 무한부적이 등장했기 때문에 출석을 해도 약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냥 다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와, 이거 마지막만 남았어. 뭐야? 잠깐만! 야, 저기? 이거 유튜브가 안 나오는데 이러면은? 아, 으따 숨겨놓은 거야, 또. 아, 뭐야. 오, 여자 목소리 들리길래 그냥 빼박 주민 누나인 줄 알았더만 구미호가 튀어나오네요. 아니, 미호야, 너 이제 S급이 솔직히 크게 의미가 없거든? 일단 우리 미호는 이쁘니까 잡아줍시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가만히 있지 마. 내가 물부적으로 그대로 보내줄게. 와, 이거 광고 안 보는 거 신세계다, 진짜. 이 정도면은 공장 시스템 혁명 개혁 수준입니다. 예, 무한부적 시스템 도입으로 휴지 공장. 아, 스피드가 거의 한 3배, 2, 3배는 빨라진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신문물이구만. 빨리 잡자. 아, 이거 광고를 안 보도 되기 때문에 빠르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도깨비가 또 70개로 아주 빠방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야? 아, 할머니! 할머니에게도 무한무적의 맛을 한번 보여줄까요? 헐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제 진짜 물 흐르듯이, 예, 토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뭐 오늘도 어김없이 출석. 흐름은 뭐 잡히지만 휴지의 신비 학교에도 또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런 출석 리스트를 아주 세게 혼내줄 수가 있어요. 1초 컷이다, 임마! 아, 너무 웃겨. 우사첩. A급 중에서는 그래도 나름 S급 정도의 성능을 자랑하던 우사첩인데, 너도 이 무한부적이 등장한 이상 입구 컷이다, 임마. 와, 거의 빠르게 잡으면 5초 안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A급도 5초 안에 잡는 이런 혁명적인 공장 시스템 너무 좋습니다. 신세계야, 진짜. 근데 웬일로 우리 또갱이 요새 안 보인다? 또갱아? 설마 이거 출석 시스템이 바뀌었다고 너도 그 타이밍 못 맞춰서 나오는 건 아니지? 아니, 근데 우리 또갱이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성실하게 해줬기 때문에 늦게 나온다고 해도 인정해 줍시다. 그동안 열심히 했잖아요. 너 말고. 이제 출석 리스트들은 말할 시간조차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물부적으로 다 입을 탁 틀어막는 거죠. 이번엔 리오니로 한번 해가지고 그 무제한 부적이 똑같이 적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만티커워. 제가 별로 A급이지만 그 뭔가 기분 나쁘게 생겨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는 애거든요. 자, 무제한 있나요? 아, 야, 이거 각 부적별로 따로 사야 되네. 이거 에너지볼 같은 경우에 그 타격감이 또 쏠쏠하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에너지볼 골드. 좋아, 이번에는 부활이 데리고 왔어요. 에너지볼로다가 후들겨 팹시다. 무한 에너지볼에 한번 맛 좀 보실래요? 호, 패버려. 이거지. A급도 이제 뭐 술술 잡힙니다, 여러분. 또 오게잉아 어딨나요? 역시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우리의 슈퍼 모범생 또갱이. 이제 우리 또갱이도 슬슬 전교회장 그 출마 준비를 해야겠는데요. 이 우리 또갱이는 말이죠, 반장으로 머물기 너무 아까운 인재예요. 조만간 우리 또갱이 전교회장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와. 너에게도 하나 보여줄게. 짜짜짜짜짜짜짜짜. 잡혀라. 자, 또갱이도 출석 완료했고, 그렇다면 이제 좀 공장을 좀 빠르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부스터 발동! 뿌뿌! 아이고! 댕댕아! 아유, 우리 댕댕이 또 오늘도 왔어요. 형 그렇게 보고 싶었어. 내가 오늘은 너 빨리 들여다 보내줄게. 형이 또 새로운 장난감 갖고 왔거든, 너. 허이? 크! 자, A급부터 가볍게 5초 컷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주민 누나 근데 언제 나오나? 아니, 2연속 댕댕이? 아니, 댕댕아, 형이 그렇게 많이 보고 싶었냐? 아니, 잡자마자 바로 나오네? 헐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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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이거 하나만 사도 그냥 걱정 뚝 사라집니다 그냥. 짜라라라랄라 와우 각기. 오 뭐야 오 각기 무한소환술인가. 무한 각기요미 샤랄랄랄랄라 샤라라라라라라라. 와우 지러워. 일로와 후들겨 패. 나이스. 자 각기까지 출석 완료했고요. 이제 주민 누나 나올 때 됐다. A급인데 왜 이렇게 안 나오세요? 다른 친구도 지금 다 나왔는데. 인큐버스 등장. X 시리즈이기 때문에 얘는 꿀이에요. 잡아가지고 X가 뜨길 바라면서. 좋아 인큐버스 X 강인가요? X 떠라! X! 오케이! 인큐버스 X! 오 약간 확률 업 됐나? 이거 주민 누나만 나오면은 주민 누나 X 나올 수도 있어요. 각 잡혔다. 미호. 원래 S급 잡으려면은 그래도 그 광고를 많이 봐야 돼가지고 시간 지체가 좀 됐었는데 이제 광고 볼 필요가 없다 보니까 그냥 뜨면 잡아주면 됩니다 뭐든 간에. 자 누구신가요? 이거 또 랜덤엔. 항상 등장하는 친구들이 잘 안 나온다 그러고 보니까 오히려 S급이랑 A급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똥파리랑 불나방도 안 나왔고 슬렌더맨은 확실히 좀 출연 빈도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원래 툭하면 나왔었는데. 야 너 오랜만이다. 기분이 저 카드 무한보정 나와서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아 좋습니다. 누가 나왔는지 한번 보세요. 아이씨 정신 차려. 8만원 너 네 몸값 해라. 비싼 놈이야 너. 드디어 주민 누나가 등장을 했는데요 생각보다는 빨리 나왔네요. 근데 이게 주민 누나가 떴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X가 나올 확률은 굉장히 적단 말이죠. 그래도 이큐버스 X 아까 떴으니까 그 흐름 이어서 주민 누나 X 좀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요? 렛츠 아 고! 건드리지마! 주민 누나 X야 빨리 나와라. 허잇 좋아. 성기승천불까지 해가지고 버프 세게 땡깁시다. 제발 주민 누나 X 등장. 아! 너무 깔끔하다 오늘. 아 주민 누나 X 진짜 빨리 나왔네. 야 이거 굉장히 나이스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민 누나 X 깔끔하게 잡는데 성공했습니다. 뽀뽀뽀뽀. 자 일단은 S급 공격력은 290이고요 네이비러스랑 똑같네요 성능이. 확실히 이제 S급은 X 시리즈로 좀 약간 흐름이 넘어간 것 같아요.
1렙만 돼도 두억신이랑 좀 많이 차이가 나나 보니까 두억신이가 그래도 S급 중에서 굉장히 센 놈으로 제일 센 놈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도 공격력이 거의 뭐 30 가까이가 차이 나니까 아 이제 기존 S급들은 좀 입지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세는 고스트 X예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신비 아파트 X도 업데이트가 진행이 돼서 주민 누나 X 오늘 굉장히 스무스하게 잡았네요. 이렇게 깔끔하게 잡혔던 적이 없거든요. 아니 이것도 너무 성실한 후국이에 준 선물인가요? 설마? 아, 이 정도면 이제 줄 때 되긴 했죠. 예. 어찌됐든 오늘 주민 누나 X 깔끔하게 잡아봤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아직 한 마리가 남았죠? 박주민 X 이번엔 네 차례다.